times. 아, 저희는 기타가 잘못 도착한 줄 알고 다시 내려다 놀 뻔했습니다.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10월 13일 날 불과 얼마 전에 했는데 이렇게까지 기억이 안 나나 싶을 정도로 이게 네.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습니다. 빅토리아 그때 했잖아. 딱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싸. 딱 그러는데 네. 그런데 그건 깁슨인데요. 네. 오늘은 에피폰입니다. 네, 이, 아, 단기 기억 손실. 네, 그렇습니다. 뭐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네. 어, 우리 그 한 넷 불과 한 세네 달 전에 한 리뷰가 3, 4년 전에 한 리뷰처럼 이제 뿌옇게 사라지기 어, 때문에 그건 모르죠. 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워낙에 기타 리뷰를 많이 했으니까 악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제가 대답해줄 수가 없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대답해줄 수가 없죠. 저도 어떤 정보를 찾아봐야 될 때 저한테 배워요. 왜냐하면 네. 유튜브 치면 저만 나오니까 모델명을 쳐가지고 뭘 살펴보려고 하면은 저를 그 거르고 갈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냥 제일 위에 나오니까. 그래서 들어갔고 내가 뭐라 그랬더라 예. 뭐라고 예. 했더라 이러면서 이제 가갖고 이제 약간 어 다시 한번 저한테 예. 그 강의 당하는 그 느낌. 네, 예. 샤벨, 깁슨, 에피폰, 아이바니즈 뭐 이런 거 치면 다 일편에 뜹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 약간 그 버즈비 TV를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이 약간 불만처럼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한 번 버즈비 TV를 보거나 구독하기 시작하면은 재생 라인에 버즈비 TV만 이제 그러니까. 올라오는 너무 많은 물량이 저희가 있다 보니까 네. 알람 설정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람은 좀 너무하더라고요. 그 알람 설정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 채널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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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어쨌든 저희가 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거의 10수년 지난 것 같은데 왜 로리 갤러그만 치면 내가 나와? 아, 기타 모델을 쳤을 때 그 옆에 재생 목록에 버즈비가 연관으로 안 뜨는 악기 모델명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는 좀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랑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니까 네. 어, 몇 년 전에 한 기타 저희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불과 얼마 전에 했었던 10월 13일 날 했었던 슬래시 빅토리아 모델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빅토리아가 도둑놈 이름이었기 네. 때문이죠. 네, 90년대 말에 여러 대 도둑 맞고 나중에 이제 찾고 봤더니 그 이름이 어, 그 사람이 빅토리아였다. 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자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뭐 자기 뭐 와이프나 딸이나 뭐. 아니면 뭐 옛 애인 이름이기도 네, 하고 네, 보통 막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는데 도둑놈 이름 붙인 건 괜찮네요. 처음 봤어요. 네. 슬래시답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사운드 30, 31 이렇게 나오고 어, 평균이 75.5.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 첫 시간에 했었던 예. 그 에피타이트 버스트 버스, 예. 에피타이트 버스트가 총점이 75.5 평균이 났단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깁슨하고. 3분의 1인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나머지 가성비라든가 이런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기타고 지금 이 골드탑 레스폴 스탠다드 골드탑 빅토리아 깁슨 USA는 지금 사운드는 30, 31로 확실히 높습니다만 이 뒤쪽에 가성비 영역에서 14, 14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운드에서 먹은 만큼 가성비에서 잃었죠. 네, 그래서 똑같이 75.5가 나왔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한 줄평 빅토리아가 진짜 금인 줄 알았나 보다 골드탑. 네, 저는 마음을 훔치는 험버커 사운드 이렇게 드렸었고요. 자, 오늘 같은 빅토리아 에피폰 모델은 어떨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썼던 노벤버 버스트와 첫 시간에 썼던 에피타이트 버스트와 다른 게 플레이메이블 비니어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 골드탑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색상을 깁슨에서 이제 골드탑이라는 색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이 얼핏 보면 사실 골드보다는 약간 국방 계열에 예, 가까운 예, 올리브 드랍 계열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살짝 이제 뭐 이것도 쫙쫙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예, 색상. 그렇죠. 예. 약간 골드 모포 느낌의 예, 골드 모포. 네, 예. 이런 느낌의 좀 색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탑 모델 123만 3천 원 가격 동일하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전장은 101cm, 무게는 3.95kg, 두께는 48에 52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1mm입니다. 탑은 카브드 하드 메이플 캡에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는 없습니다. 바디는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쉬, 마호가니 슬래시 커스텀 C쉐입 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에피폰의 빈티지 디럭스 헤드머신 그라프텍 너트 43mm고요. 지판은 인디언 로럴의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커스텀 프로버커 알리코 2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락톤 튜노매틱 브릿지, 스탑바 텔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 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오.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맞습니다. 이거는 바로 에피타이트 버스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왜냐면 스펙 자체가 목재가 조금 다르니까. 예. 비니어가 있고 없고가 사운드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지금 확인해 되게 좀 저는 부드럽다고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왠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졌어요. 네. 살짝 보드랍게 빠진 네, 느낌이에요. 그대로 팬더였죠? 정확하게 그대로. 아 확실히 부드럽네요. 이게 확실히 좀 세네요. 네, 좀 더 선명한 네. 느낌이에요. 아 그러네. 예.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긴 있군요. 역시 저 이제 도둑질을 하려면은 예. 이렇게 좀 약간 살금살금 이렇게 예.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네. 마샬이고요. 좀 더 이렇게 모서리가 좀 둥근 느낌이죠, 사운드가. 에피폰이라서 그런지 그 험버커라서 그런지 몰라요. 마샬하고는 참 다 잘 어울리네요. 듀얼리스트입니다. 준수해. 네. 하고 좋네요. 골드하고 네. 올드하고 좋네요. 네, 골드 올드. 네. 네. 마샬 게인이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톤 메이킹 해볼까요? 살짝. 별로 효용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니 그래도. 네. 마샬로 해야 되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의 그 약간 그 마트 시식 코너 같은 스위치일도 이만큼 딱 주시는 네, 감질나고 좋아요. 네. 자 반주 붙여 들어오겠습니다. 예.
빅토리아 아주 잘 들어봤습니다. 좋다요 진짜. 약간 처음에 클린턴 할 때는 좀 부드러운 사운드인가 아닌가 했는데 되게 다채로운 매력을 좀 갖고 있는 느낌이네요. 저는 빅토리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클린톤은 제일 가볍지만 개인톤은 제일 안 칼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클린톤은 가볍고 개인톤은 안 칼집니다. 네. 저는 확실히 그때 이제 그 마음을 훔치는 험버커 사운드 이렇게 드렸었는데 저는 의외로 클린톤도 마음을 훔쳐가네요. 이렇게 네, 드리겠습니다. 클린이 좋아요. 생각 쏙 빠졌네.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올라갔네요. 오, 네 가성비 18 네. 편의성 16 디자인 16 평점 77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5 해서 총점은 75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76점.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선생님은 편의성이 1점이 올라갔고 지난 시간에 왜냐면 이 노벤버 버스트가 4.1이었잖아요 근데 얘도 큰 차이 안 나거든. 3.95인데 앞자리가 3이냐 4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 약간 난다? 좀 페널티가 다릅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확실히 아무래도 그 버스트 쪽이 좀 예뻤던 게 좀 있어서 요거는 디자인은 선생님 1점 내려왔고요. 네. 그래서 사운드 플러스 1 편의성 플러스 1, 디자인 마이너스 1을 해서 총점이 1 올라갔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가 1점 올라갔고요. 편의성도 1점 올라갔고 그리고 디자인은 1점이 떨어졌습니다. 해서 저는 74에서 75로 올라갔고 평균 점수는 76. 지금 75.5, 75, 76 똑같은 모델들인데도 이렇게 약간씩의 디테일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재밌네요. 이게 예전에 10점 만점짜리였으면 9현이 안 됐겠죠 이게. 10-10-10이죠 뭐. 10-10-10-10-10-10. 네, 이게 아니 뭐 9.5. 제가 만약에 예전으로 드렸으면 이건 뭐 솔직히 9.0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9.0 나왔을 것 같아요. 가성비가 또 좋다는 게 왜냐면 예전 그 점수 체계에는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한 9.0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8.5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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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옛날 점수라면 9.0을 주다가 빅토리에서 9.5를 주고 막 이런 네,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인플레야. 지금은 그렇게 좋다 했는데도 70점대인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네. 좋은 기타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피폰인데 모델을 완전 바꿔서 비비킹 시그니처로 가보겠습니다. 비비킹 루실 오랜만에 리뷰를 해보겠네요. 이 가격은 또 그래도 또 공교롭게 또 같습니다. 똑같아요. 오, 123만 3천 원 똑같아요. 저게 가성비가 더 높아질 텐데. 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루실이 그 어떤 그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녹록치 않죠. 네, 네. 일반적인 그런 성향의 기타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루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스폴 스탠다드의 세 가지 거의 사운드는 비슷한데 그래도 디테일 차이가 조금 있었던 슬래시 컬렉션을 살펴봤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모델들이 있고 그리고 어탐에서는 또 슬래시의 그런 어쿠스틱 기타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네, 앞으로도 남은 모델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비킹 루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